영암 오일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식인의 장수TV입니다. 자, 오늘은 월출산의 청기를 받은 전라남도 영암 오일장에 왔습니다. 예. 영암 오일장에 오늘의 여기에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시세를 한번 알아보러 우리가 떴습니다. 자,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좀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암 오일장 구경 한번 하시죠. 네, 가시지요. 와, 여기 고추가 아주 많이 있네요. 와, 고추 진짜 좋다. 야, 야, 고추도 지금 막 이제 이거 풀어놨네, 지금. 예, 고추가 여기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 고구마는 무항 가서 사는 게 무항.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가 한번 보려고. 얘는 고추가 이게 얼마예요? 요거요. 응? 얼마예요? 만 원, 만 원. 아, 만 원. 9,000. 작년 거예요? 그거, 이거 작년 거예요? 올 것이에요? 올해 건데 9,000은 만 원 하네, 여기는. 이 고추는 얼마예요? 아, 11,000원, 12,000원. 요거는 11,000원, 12,000원짜리입니다. 여기, 예, 여기는 영암 오일장인데, 여기도 고추가 지금 많이 났습니다. 고추가. 여기 전라도 쪽은 고추가 다 11,000원에서 13,000원, 뭐 15,000원 이러네요. 청양고추는 15,000원 이렇고. 고추가 이건 얼마예요? 12,000원. 여기는 고추가 12,000원씩입니다. 고추가 많이 나왔어요. 이 고추가 얼마예요? 많이. 저거는요? 똑같아요? 여기는 고추가 12,000원씩. 아, 여기 고추도 여기도 많이 나왔네. 여기도 고추가 이렇게들 많은데, 고추가 다 뭐 싸네요. 여기도 엄청 다 핵고추라는데. 마늘도 여기 마늘도 많네. 이건 얼마씩이에요? 35,000원. 50개예요? 100개. 35,000원. 뭐예요? 샥뚜껑. 아, 이게 뭐 현진이네 거기 있잖아. 샥뚜껑. 약통이래. 이게 얼마예요? 10,000원이래요. 잘 썰어가지고. 병어가 이게 5만원이라네. 5만원. 요 갈치는 얼마예요? 갈치는 7마리 5만원이에요. 아. 여기도 고추가 많이 나왔네. 이거는 고추가 얼마씩입니까? 만원, 만천원, 만이천원, 뭐 내려가지. 아, 만원부터 12,000원, 13,000원. 이거는 청양고추는 얼마예요? 청량은 얼마입니까? 아, 청량은 14,000원. 어메, 더운 거 땀이 졸졸 흘러가 머리가 다 젖었어요. 예,
오늘의 시세, 영암 5일 장날 오늘의 시세를 잘 보셨습니까? 예, 전라도 쪽에는 고추가 많이 쌉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 한번 고추 구경을 해보시고 시세도 잘 알아보세요. 예, 오늘도 무식인의 장수TV가 영암 5일장에서 고추와 마늘 등 이곳저곳 시세를 조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